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남김없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오늘 뭐 약속이나 한 듯이 양시장 모두 1.07% 상승 마감했어요. 예, 저도 이제 요게 요렇게 포인트가 똑같이 마감하는 게 어렵거든요. 제가도 수십 번 봤습니다. 근데 진짜로 코스피도 1.07% 그리고 코스닥도 1.07% 상승 마감을 하면서 오늘 증시가 긍정적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뭐 저희 가족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 시장은 거의 유동성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뭐 거의 뭐 장마가 내리듯이 유동성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퍼붓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우리가 이제 돈벼락 맞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은 돈 장마가 내려오는 것처럼 주식시장에 그 정도로 뭐 돈을 뭐크뭐 셀이 붙는 그런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저희가 뭐 항아리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똑같은 말씀 한번 더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항아리가 이제 존재를 하죠. 그러면 이 항아리에서 지금 여기 이제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고,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물을 이렇게 부으면 물이 계속 샙니다. 새 나오죠. 첫 번째는 이게 처음에 딱 독이 터졌을 때는 물이 와장창 나오면서 쫙 주가도 이제 같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시 방편으로 여기를 이제 메꾸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물의 양은 늘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구멍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양은 얼마 안 되는데 들어오는 양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물이 채워집니다. 희한한 게. 희한한 게 물이 막 채워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물이 나가는데 여기를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로 이렇게 발라놔 버려요. 테이프로 발라놓으면 어때요? 또 물의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팔뚝팔뚝 거리죠. 응? 또 떼질랑 말랑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떼질랑 말랑 이렇게 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은 예전보다도 훨씬 더 적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유동성은 이게 처음에 부러졌던 때만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막 넘치려고 합니다, 이제. 막 물이 넘쳐요, 막. 물이 막 넘쳐요. 꽉 차가지고 막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이게 작은 호재만 터지더라도 우 가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정말 엄청난 악재가 터지더라도 시장은, 아이, 그거 별거 아니야. 옛날에 한번 경험해봤어? 이런 식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런 시장이 현재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좀 판단을 해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보는 것은 이 지금 현재는 임시방편을 메꿔놨던 테이프로 붙여놨던 부분을 좀더 이쁘게 도자기로 빚어가지고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유동성도 그만큼 풍부하게 갖다 붓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 항아리에 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장 우상향이 꾸준하게 연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미국도 지금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런 불확실할 때 더욱더 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불확실한 것을 타고 지금 상승으로 올라가는 외줄타기 형태로 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럴 때 오히려 증시가 잘안 빠집니다. 2000포인트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뭐 주변에서는 저 말고는 그렇게 얘기한 분은 못 보았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또다시 지금 시장도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뭐 2100포인트도 돌파를 하지 않을까. 좀더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급락 뒤에는 반드시 급등이 항상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더 붙어서 오거든요. 지금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고, 정말 100% 다 정상화가 된다면, 그때가 오히려 좀더 위험하겠죠. 지금은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타고 증시는 좀 더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환율이 1225원 46전을 가리키면서 환율도 다시 한 번 더 안정권역으로 다시 접어드는 모습이에요. 1240원, 뭐 1235원 뭐 이렇게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때에 비하면 지금 10원에서 15원 정도 다시 낮아지면서 환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뭐 금리나 이후에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근데 환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이 조금 더 줄었다. 완화됐다. 우려감이 완화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조금 더 높아졌다. 왜? 글로벌 경제적인 활동 자체가 지금 현재는 정상궤도로 단계적으로 정상궤도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따른 베네핏을 상당 부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카타르 백척 수주는 받았는데 주가는 왜 이래? 두 번째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지는 국산화 키워드 주목하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틀 전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면역 항암제 그리고 어제도 다시 제약바이오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제약바이오 현재 피크를 좀 타고 다음 주까지 조금 상승 이어질 거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이제 평소 때 꾸준하게 눈여겨봐야 되는 2020년도의 키워드 한 게 돼 있대. 바로 국산화라는 키워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타르 백척 수준을 받아낸 주가는 왜 이래? 자, 오늘 주가를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일단은 삼성중공업 어때요? 삼성중공업이 오늘 18%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일단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어요. 하지만 상한가를 가지는 않았습니다. 상한가를. 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가지는 않았고 그냥 상승하는데 그쳤고 대우조선해양. 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오늘 14%. 근데 음봉 마감이 됐어요. 자,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지금 보면 대우조선해양까지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카타르에 대한 백척 수주를 받았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팩트고, 근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안 올라갔을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괴리에 대한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선박 건조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주를 받고 난 다음 스텝, 수주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곧장 내일 당장 배를 뚝딱뚝딱뚝딱뚝딱 만들어내느냐? 그게 아니죠. 배는 그럼 언제 만들어내느냐? 선박 건조가 시작될 때까지 이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이후에 선박 건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은 뭘 하느냐? 인력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건조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짜죠. 그리고 이 건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수주를 했다고 해서 돈을 통으로 선불 넣고 야 입금했어 만들어줘 끝 이게 아니라 계약금 얼마 넣고 잔금 넣고 중도금 넣고 그렇게 되거든요. 종료될 때 착수금 그 종료될 때 돈도 또 주고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사이클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받았다는 것은 일거리가 많아졌다. 앞으로의 실적은 긍정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졌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수주를 받았다고 해서 일이 생겼다. 돈을 벌었다가 아니고 일이 생겼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아, 우리 지금 글로벌 경기가 엄청 안 좋은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일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죠. 그러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까지 기간이 이제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오늘의 상승은 2000 얼마입니까? 2027년까지
수주가 이어진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선박 건조를 하면 100척을 뚝딱뚝딱 이 세 군데에서 다 해가지고 한 번만에 딱 만들어가지고 1년 뒤에 100척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 군데가 합쳐가지고 만들 수 있는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대수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수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100척을 1년 안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인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정도 시간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이슈로 인해가지고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단기 고점이 형성되는 것을 판단을 했겠죠. 그럼 오늘의 이런 거래량은 오늘의 거래량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오르면서 일부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오늘 올랐던 이유가 뭡니까? 했을 때 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오늘 수주를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단기 급등이 나왔고 차익 매물이 나왔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자, 한국 화분 볼게요. 자, 한국 화분 오늘 만 원대 넘어가다가 만 원대가 얼마 만에 넘어가는 만 원대냐? 2015년도 만 원대를 못 넘었었고, 자, 2014년도, 2013년, 12년도 못 넘었었고요. 자, 2009년도에 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넘지 못했었고,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 그럼 2013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8년 동안, 8년 동안 한 번도 못 넘었던 9,000원짜리, 9,500원짜리를 오늘 처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 거래량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익실현 물량도 섞여 있겠죠. 왜? 체결량이라는 거 마주쳐야지만 소리가 나는 거니까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많은 자리는 뭐라고 했죠? 바로 라운드 피규어, 심리적인 저항식권이라. 만원 대 밑으로는 호가가 어떻게 됩니까? 10원 단위예요. 하지만 만원이 넘어서면 50원 단위고 10만원 있으면 10만원 밑으로 얼마 단위입니까? 100원 단위고 10만원 위로는 500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저항 구간을 막고 지금 빠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기관에서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다시 한동안 쉬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까요? 그건 아니죠. 일부 빠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천천히 이거를 시간을 가지고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을 가지고 주가는 돌아서 움직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런 조선주는 엉덩이 무거운 종목군들이에요. 단기간에 뭔가를 수익 내기 위해서는 힘든 종목이들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군들을 가지고 단기로 보시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내일도 사도 되고 모레도 사도 됩니다. 분할 매수 긍정적입니다. 다만 단타 치러 들어간다. 이거는 상당히 어리석은 선택. 그것은 그렇게는 지향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조선업종을 이해를 하면 쉬운데 우리가 이 조선업종을 잘 모르셔가지고 그런 실수가 생기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두 번째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지는 국산화 키워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국산화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양상들인데, 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한 경쟁을 지금,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한 부분에서 자립을 높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 뉴스가 수출 규제에 대답이 없는 일본이라는 뉴스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소부장 관련주들 또는 우리가 극일 관련주들 그럼 모나미라든지 또는 뭐 신성통상, TBH 글로벌, 뭐 베이직하우스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에 대한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국산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일본과 산업이 겹치는 곳이 바로 반도체라든지 또는 IT 전반적인 분야입니다. 디스플레이 마찬가지고요. 자, 반도체가 6월달에 간다고 했죠.
반도체가 6월달에 갑니다, 여러분. 반도체를 봐야 돼요. 자, 이 반도체에 대한 키워드가 안에 몇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 반도체 공정 안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외산에 대한 의존도 높은 곳이 바로 포토 공정. 그 포토 공정 안에서 우리가 이제 불화수소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 관광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APS 홀딩스가 오늘 반등이 또 나왔는데, 자, 주가 추이를 약간 한번 같이 보시면, 마찬가지로 APS 홀딩스가 오늘 크게 반등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우리가 FMM이라는, 레이저 핵심,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를 성공했다. 국산화를 할 것이다. 거기에 따른 국책과제로 선정됐다는 이유로 오늘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APS 홀딩스는 AP시스템의 모회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도 8% 다시 한번 뜨면서 신고가를 한번 터치를 하는 모습인데요. 자, 어때요? 고가군에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는 양상이죠.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감광에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한라 MS도 물론 한라 MS가 오늘 상승했던 데에 대해서 조성 기자재 관련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강소기업 선정을 이번 달 초에 한다고 했습니다. 6월 1일에 6월 11일까지 추가적으로 45개를 더 뽑아가지고 총 100개를 맞춘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55개를 맞췄고, 그냥 지금까지 그런 국산화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다방면에 있다고 했죠. 다방면에. 그런 키워드가 2020년도에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 정영선이 거도 그 방송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던데, 미리 주제를 알 수는 없을까? 미리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는 알 수 없을까? 자, 결국에는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판단하면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시장은 노출된 키워드가 다시 한번 더 또다시 순환매를 도는 키워드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까지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어제 움직였던 종목군이 뭐였어요?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그리고 제약바이오, 요 세 가지가 뭐 빅3라 했죠. 산업에 대한 변화, 거기에서 육성 전략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종목군들이 어제도 좋은 모습 보였다는 얘기. 마찬가지로 지금 강소기업 관련해가지고 따로 유튜브 영상도 찍어서 올려놨던 것도 그런 기업들이 국산화에 대한 키워드가 먹힐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남은 기간에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남아있는 게 뭡니까? 결국 한국판 뉴딜이라는 얘기 또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는 바이오는 반드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다. 기술 이전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세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레오캔바이오 이틀 연속 급등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기술 이전이라는 키워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키워드들 안에서도 또다시 제가 판단했을 때는 6월달 또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반도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가격적인 부분에 우리가 접근하기 상당히 좋은 위치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또 바로 백신 키워드가 있겠죠.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백신,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연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6월달, 빠르면 6월달에, 백신을 완료했다. 전임상 분야에 대해 완료했다는 뉴스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이슈가 될 거라고 봐요. 그 추가적으로 치료제도 이슈가 되겠죠. 치료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내일은 공개 방송이 있는데 그 공개 방송에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구분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규 방송 때는 회원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익한 시간을 보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차이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까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지금 나왔던 반도체, 백신, 그리고 치료제, 여기에 따른 부분은 앞으로도 이슈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지금 당장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이미 올라와 있는 종목이에요. 그거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군은 아직까지 밑에 수렴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더 빠르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 키워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들로 미리 선점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5월달에 우리가 수익률이 좋았던 거죠. 6월달에 또 다른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들도 한번 선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산화 관련된 이슈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것은 업종, 뭐 반도체는 업종에 국한된 부분도 아니고 디스플레이 공정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우리가 했던 SNU 같은 경우에도 어제 추천주였습니다. 어제 관심주였잖아요. 근데 SNU도 오늘 신고가 오늘 7.66% 또다시 한번 크게 올랐어요. 여기 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 기업은 일본의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거거든요. 증착과 관련해가지고. LCD가 OLED로 넘어가면서 그에 따라서 이 SNU는 LCD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점유율이 높았기 때문에 넘어가는 시점이 늦었다는 거죠. 하지만 LCD 시장에서는 SNU가 점유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 일본의 도끼사가 경쟁업체인데요. 이 회사보다. 근데 OLED를 얘네들이 빠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얘네 뒤쳐져 있는 거지 충분히 그 국산화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과가 나온다. 나온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이거 연말에 우리가 그 방송을 특집 방송 한국경제에서 하면서 이 종목 딱 한마디 했죠. 묶어 더블로가 그때 가격이 2,500원이에요. 2,500원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이제 다시 3,945원까지 올랐어요. 저는 2,500원에서 곧장 다이렉트 5,000원까지 갈 줄 알았는데 못 갔습니다. 여기서 코로나로 빠졌죠.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시간이 문제입니다. 저는 주가가 한번 바뀔 거라 봐요.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국산화 키워드가 들어가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런 국산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정 못 찾겠으면 따로 우리가 이제 강소기업 55개 미리 뽑혔는 기업들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내일장 관심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도 지난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브릿지 바이오도 좋은 모습 보였어요. 기술 이전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오늘 10.5% 오늘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고 신고가가 가겠죠.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도 여전히 뭐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도 상당히 움직임 좋았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군입니다. 자, 그럼 오늘 관심주도 세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노메트리, 유바이오로직스, 아주아이비 투자인데요. 이노메트리하고 아주아이비 투자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요 아주아이비 투자도 요 방송을 통해서도 한 네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미국장이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백신 관련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6월달, 이르면 6월달에 뭔가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과, 가장 빠른 게 영국이라거든요. 영국과 미국에서도 이런, 지금 백신 관련된, 그리고 치료제 관련된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주아이비 투자는 제약바이오, 현재 나스닥에 상장될 제약바이오 업체와 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업체들이 나스닥 상장되기 전에도 상당한 투자를 해왔던 것이 바로 아주아이비 투자예요. 그럼 이번에 주가 추이는 저는 바뀐다고 보거든요.
앞에서 페이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페이크 많았고요. 지금 내일 저는 충분히 강한 상승 기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이제 이노메트리. 자,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검사 장비 업체라고 했죠. 우리가 사실 2차전지 자체가 불량률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불량이 생겨버리면 대형 화재로 넘어가거든요. 그 만 개, 10만 개 중에 한 개만 불량이 나더라도 그게 만약 화재로 연결돼 버리면 공장 한 개가 다 날아가 버리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2차 전지 시장이 확대가 되고, 확대가 되면 당연히 오차 범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오차를 줄여주는 검사 장비를 납품한 업체가 바로 이 이노메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률이 99%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량률 자체가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공정만 보더라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불량률 낮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서 대신에 검사 시간이 다른 여타 업체들보다 3배 정도 더 빠릅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주가도 좀 더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세 번째, 유바이오로직스. 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옵티팜 아실 거예요.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 기업이 원래 하는 것이 동물공학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실험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같은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유바이오로직스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주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 보거든요. 세력이 없었으면 이렇게 안 올라옵니다. 주가 움직이는 존재가 좀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고, 요 기업 지금 자리에서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 가능해요.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이슈, 그리고 치료제라는 이슈는 하루아침에 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순환매가 반드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들 한번 확인을 하셨고요. 요건 이제 5월달 추천주에 대한 내용들인데, 오늘 밤 11시, 그리고 내일 오전 8시 공개방송이 있는데요. 그 공개방송 주제가 6월도 수익률이 달린다. 골든타임은 언제까지? 바로 내일까지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텐데, 5월달에 했던 종목군들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거의 다 5월달에 한 번씩 나갔던 종목군들이죠. 그것도 저가 권역에서. 그 정도로 상당히 퀄리티 있는 종목 추천이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6월달에도 이런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수익률은 방송으로도 증명이 된 부분이고요. 매일경제TV나 MTN, 서울경제TV, 그리고 한국경제TV에서까지 출연하자마자 7주 동안 100%를 찍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보여드리고 있다고 봅니다. 강연을 통해서도 많은 커뮤니케이션 나누고 있고요. 지금 베스트 수익률 보시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도 제가 기록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현재 운영하는 것이 스마트 밴드와 그리고 요번 달은 교육 상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 좀 더 반도체에 대한 업황, 우리가 요번 반도체 교육이 요번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교육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마스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5기 때 4월 달에 IT, ICT를 하면서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원격진료, 데이터 3법,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반도체 이런 것도 다 했어요. 이 종목, 여기에 해당되는 언택트 사회 섹터와 엮여버리면서 급등이 다 나와버렸죠.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4기 교육은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여기에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이제 면역항암제라는 이런 것들까지 다 함께 일정까지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 종목군들이
3월달에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왔고, 이번에 또다시 한번 2차전에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월달에, 3월 25일. 그 정도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점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도체입니다. 교육 한번 듣고 나면 안 까먹어요. 기법, 그리고 혜택들 많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도 배워야지 잘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어떤 분은 크게 수익 나는 반면에 어떤 분은 손해보고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본인의 역량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책 보기 힘드신 분들은 교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6월달은 하고요. 그래서 할인 이벤트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할인 혜택이 있을 때 좀 더 저렴하게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은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 방송도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건 무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